대체 어디 가는 거죠? 내내 누워있다가 밤이 돼서야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녀석. 이밤중에 대체 어딜 가는 건지. 아유, 위험하다. 마치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내달리더니 아이고, 차가 저렇게 지나다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달리네요. 위험해. 아이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어떤 차를 쫓기 시작하는 녀석. 혹시 저 차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열심히 차를 쫓던 녀석은 차가 주차된 곳에 다다르자 멈춰섭니다. 그런데 가만, 여기 족발집인데? 족발집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걸 보면은 여기가 목적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털돌아. 에? 털돌이? 야, 여기선 또 털돌이에요. 털돌아, 일로 와. 맞네, 맞네. 털돌이란 이름 또 부르는 소리에 달려오는 게 아무리 봐도 또 이 상황, 낮에 동네에서 봤던 패턴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하하, 선 이름 후 먹이, 요공식. 그렇다면 녀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있진 않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혹시 얘 아세요?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자주 오는 게인데. 아, 그래요? 네. 저희 집 단골이에요. 단골이에요? 네. 저희들은 털돌이라고 하는데 여러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 족발집에 자주 온답니다. 더 황당한 건요. 더 맛있는 게 있었구나. 저희 동네 웬만한 가게는 다 갈 건데. 아, 그래요? 네. 털돌이 모르는 애가 없어요. 입맛도 까다로워요. 비계나 껍질 쪽을 잘 안 먹고. 아, 그래요? 네. 살코기 쪽을 좋아해요. 살코기만 먹어요? 네. 어머, 여기서 진짜 먹네요? 그것도 허겁지겁? 어머, 웬일이야. 아이고, 봉투가 떨어지자 마치 도와달라는 듯 사장님을 쳐다보는 털돌이. 낮에는 그렇게 먹을 거에 의욕이 없더니 여기서는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족발집 사장님이 입맛 까다로운 녀석을 위해 글쎄 살코기만 저렇게 골라 대접하고 아니, 있으시답니다. 싶네요. 그렇게 또 배를 채우고는 쿨하게 돌아가는 녀석. 뭐 배도 불렀겠다. 이제 다시 돌아가려나 했더니 쟤 또 어디 가는 거죠? 잔뜩 신이 나가지고 웬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설마 횟집인데요? 왠지 여기 이분도 녀석과 아는 사이일 것 같죠? 북실이라고. 북실이? 예,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북실이라고. 네. 배고프면 늘 찾아오는 강아지. 북실이도 있었는데. 도대체 장바구니에 이름이 몇 개 담긴 거예요? 여기선 북실이에요? 아이고 참. 게다가 이것도 녀석의 단골 맛집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음식 같은 맛 챙겨 드니까 자기 입에 안 맞는 음식 안 먹고 그냥 가요. 아, 그래요? 자기 먹고 싶어야지 먹고. 먹기 싫은 게 안 먹어요. 밤마다 이렇게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로 배를 채웠으니 낮에 입맛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친구들 다 어디 갔노? 에? 친구들이요? 계속 혼자였는데 무슨 얘길까요? 친구들이 있어? 수리가 처음에 올 때는 다섯 마리 올 때도 있고 여섯 마리 올 때도 있고 왔을 때 밥을 다 챙겨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 말고 또 누룽이라고 강아지 누른색이 있거든. 여자예요. 걔하고 둘이 한동안 다니다가 지금은 혼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왔던 그 얘가 부인이에요. 아, 이거 네, 부인인데 새끼들은 지금 없는데 부인하고 맨날 늘 이렇게 다녔어요. 속상해. 아, 그러니까 예전에 복실인 아내와 새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가고 혼자만 다니는 걸까요? 누가 신고해서 잡아갔잖아, 얘 새끼를. 그래갖고 얘 막 뛰쳐가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다래대. 그래갖고 그 뒤로는 막 울증 걸려서 저 밥도 안 먹고 한참 그러더니. 여기는 사람들한테 전혀 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놔둬라. 그래서 그 사람들 철수해. 하고 간 적도 있다고.